키움저서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기하. 키하 크리스티나입니다. 제가 한 박장 느렸네요. 네, 금요일이니까 또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도 좋았잖아요. 맞아요. 네, 지난밤 뉴욕 증시는 대형 은행주와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은 가운데 네. 9월 PPI도 예상치를 하회했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30만 건 아래로 드디어 떨어지는 등 맞습니다. 일제히 좀 호재가 작용하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약 7개월 만에 나스닥 지수는 약 5개월여 만에 이렇게 큰 폭으로 맞아요. 상승세를 보였고요. 모두 뭐 1% 넘게 거의 2% 가까이 오르는 네. 모습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모습입니다. 한편 어제는 러셀 2000도 1% 이상으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네. 어제는 사실 볼 이슈가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좋은 날이라서 근데 네. 다 안 보셔도 아 그런가요? 괜찮을까? 네, 볼 이슈가 참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쪽으로. 하나씩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지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 실적도 좋았고요. 경제 지표도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틀째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모두 한 1.7% 전후로 상승했고요. 러셀 2000도 사흘째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 금융주를 중심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요. 제가 월초에 말씀드렸지만 10월에는 변동성이 커질 것이고 대신에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렸었어요. 근데 그대로 지금 조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전에 크리스티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29만 3천 건으로 30만 건을 드디어 하회를 했고요. 이 수치는 작년 3월 중순에 25만 건을 기록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래요. 그러니까 팬데믹 3월이요? 터지고 나서는 네. 처음이에요. 와. 그러니까 엄청나게 네. 좋은 숫자가 나온 거죠. 그리고 9월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5% 오르면서 2개월째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상치도 하회했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약화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테이퍼링 무리. 맞아요. 네. 테이퍼링에 대한 것도 근데 테이퍼링은 이미 간다고 다 이제 기정사실화 그렇죠. 해가지고 네. 큰 영향은 없다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인플레,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조금 약화되고 있다 이런 네. 점에서 시장에서 환호를 한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기술주도 큰 폭의 반등세를 네. 보였습니다. 오늘 빅식스 모두 상승하는 맞습니다.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도 전월 대비 0.2%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쳐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장 초반에는 근데 좀 빠졌어요. 네. 사실 장 전에는 한 0.8% 정도 이제 오름세를 보이다가 장 시작하자마자 오 주가가 좀 빠지네 했는데 오, 이게 네. 실적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된 걸로 보이고 이후에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 막판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이게 장이 꾸준히 좋다 보니까 오늘 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 1.516%로 어제보다 또 하락을 했고요. 기름값은 또 올랐습니다. 1% 넘게 올랐고 금도 소폭 올랐고요. 비트코인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5만 7천 달러 선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의 경우에 11개 섹터 중에 다 올랐습니다. 11개가 모두 와, 올랐고요. 네.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섹터가 소재예요. 네. 2.43% 그리고 IT하고 산업재가 모두 1% 내외의 상승세 보였고요. 가장 적게 오른 섹터가 소비재, 경기 소비재가 0.99 그리고 필수 소비재가 1.1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 빅6 동향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전부 다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네. 그만큼 이슈가 참 많았습니다. 맞아요. 제가 고르는데 참 힘들었는데요. 네. 하나씩 체크해보죠. 먼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원에 이어서 상원에서도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IT 기업들의 반시장 행위에 대한 법안 발의가 추진됐다고 합니다. 네. 이 법안은 IT 대기업이 규제 조항을 위반할 경우에 이에 따른 수익의 15%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항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는 좀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네. 다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애플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에어팟의 체온 측정이나 청력 향상 등 건강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또 에버코어에서는 아이폰의 생산량 감축 관련 보도가 투자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투자 의견은 시장 수익률 상회, 목표 주가는 180달러 유지했고요. 네. 웨드부시도 여전히 애플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수익률 상회 목표 주가 185달러 제시했습니다. UBS도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75달러 유지했고 골드만삭스는 투자 의견 중립 목표 주가 140달러 유지했습니다. 아, 이거 많습니다, 소식. 네, 어제 애플 2% 넘게 네.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2%대로 올랐는데 네. 새로운 이사진 선출안을 발표했습니다. 동사의 이사회는 총 12명의 멤버로 구성될 예정이고요. 네. 아마존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에서 물류 대란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아마존이 중국에서 직접 물품 수입이 가능한 대형 중고 화물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아하.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아마존이 보잉 777, 에어버스 A330-300 등 대형 중고 항공기를 매입해서 네. 화물기로 개조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내년에 전 세계 주요 공항에 취항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인도에서 자사 브랜드 제품을 더 팔기 위해서 검색 결과를 조작하고 타사 제품 디자인까지 베꼈다라는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이 나왔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네, 참 다양합니다. 네, 다음으로 알파벳도 어제 2% 넘게 네. 올랐고요. 페이스북도 1%대로 상승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 공인을 비하하거나 성적 대상화하는 콘텐츠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티그레스 파이낸셜에 따르면 최근에 페이스북이 좀 많이 내려온 점, 주가가 많이 떨어진 점에 대해서 매수 기회가 형성됐다며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430달러에서 466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테슬라 보겠습니다. 어제 0.89% 올랐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교통당국에서 테슬라가 리콜 공지 없이 오토파일럿 업데이트한 경위를 해명할 걸 요구했다라는 보도가 전해졌고요. 바클레이즈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은 주가 상승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네. 하지만 여전히 주가는 지나치게 고평가되고 있다며 비중 축소를 유지했지만 이 목표 주가는 300달러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바클레이즈 되게 짭니다. 항상 네. 그래왔고요. 향후에도 그럴 거라서 바클레이즈가 조금씩 그 목표 주가를 올린다는 건 그만큼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장중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제약 및 소매 유통 업체입니다.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가 7.43% 큰 폭의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장 시작 전에 2021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이 342억 달러, EPS는 1.17달러 기록하면서 전부 모두 예상치 상회했고요.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이 8% 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용 관리 등 향후 전략 방향을 제시하면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 보였는데요. 사실 장전에는 조금 빠졌었어요. 네. 생각보다는 뭐 매출이 사실 좀 줄어서 매출 부진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장 시작하고 나서 여러 가지 컨퍼런스 콜 등을 통한 그 회사 입장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큰 폭의 네. 상승세 기록을 했습니다. 또 이날 호실적을 발표했던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4% 넘게 상승했고요.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도미노 피자는 상당히 많이 빠졌었는데 거의 네. 보합세로 끝났습니다. 0.25% 네.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S&P 500 하위 종목 보겠습니다. 미국의 5대 상업은행 업체인 US뱅코프인데요. 네. 장전에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은 58억 9천만 달러, EPS가 1.30달러로 나왔습니다.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이렇게 다양한 사업 부문에서 성과를 나타냈지만 매출 감소에 따른 우려 때문에 2%대로 하락했습니다. 네. 또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역시나 매출 감소에 따른 우려 속에 웰스파고가 1%대로 내렸고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커머셜 메탈스가 4% 이상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미국 4대 은행 중에 JP모건 체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이 모두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4.47%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장 시작 전에 2021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했고요.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순이자 이익하고 비이자 이익 모두 고르게 나타나면서 오히려 또 충당 준비금 11억 달러를 회수하는 네. 성과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날 호실적을 발표했던 모건 스탠리도 2.48% 상승했고요. 시티그룹도 0.77%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제 골드만삭스만 남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TSMC 보겠습니다. 장 시작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이 148억 8천만 달러, EPS가 1.08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모두 지금 예상치를 상회했고 네.
공정 개선으로 수익성이 향상됐고 연간 가이던스까지 올리면서 어제 2% 넘게 올랐습니다. 동종업체인 ASML도 4%대로, 네. 램리서치도 4%대로, 속스도 3%대로 어제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좀 분위기가 네.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렌터카 업체입니다. 어비스버젯 그룹이 어제 1.78% 하락했습니다. 모건스탠리가 동사 주가가 이제 최상단에 달했다고 분석하고 투자 의견을 비중 유지해서 비중 축소로 하향했고요. 목표 주가는 11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종업체인 허츠 글로벌도 1%대 하락했고요. 또 오늘 IBC 캐피탈 마켓이 시장 점유율 하락을 근거로 해서 리프트의 목표 주가를 70달러에서 65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리프트는 5% 넘게 하락했고요. 경쟁사인 우버는 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키움전사분들의 간밤 매매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매수 탑10 볼 텐데요. 테슬라, 애플, 페이스북까지 빅테크주들이 포함되어 있고 신규로 그루브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루브는 상업용? 대마 관련주인데요. 맞아요. 어제 4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아마존과 제휴를 맺는다 뭐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뉴스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매도 탑10 보겠습니다. 매수도 그렇고 매도도 그렇고 오늘 AMC가 오랜만에 좀 속해 있는데요. 네. AMC는 5%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아마존이나 테슬라 같은 종목들 매도하신 걸로 보입니다. 네. 또 ETF도 많이 좀 매도를 했고요. 네. 순매수 탑10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페이스북, 테슬라, 애플, 그리고 ASML 홀딩과 AMD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AMD도 어제 2% 이상 올랐기 때문에 좀 순매수에 나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NRX 파마슈티컬즈라는 종목도 앞서 좀 속해 있었고 네네. 그리고 지금은 짐 인티그레이티드 시핑 서비스라는 해운주가 있었는데요. 5% 정도 어제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 키움전사들 매매 동향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글로벌 ETF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QQQ가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1.84% 상승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주택건설 산업에 투자하는 XHB가 2.76%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생산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은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SIL이 2.45%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미국 증시 정리해드렸고요.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 상승과 또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상승세 전망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코너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드디어 한 주에 또 마지막 거래일이 네. 됐습니다. 오늘 제 의상처럼 이렇게 좀 붉은 기능을 네. 자랑하는 시장이 되길 기원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